안녕? 난 또또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선남강제 유튜브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해. 자, 오늘은 짜잔. 다이캐스팅 미니카 밀리터리 시리즈 8종 세트를 만나볼게. 와! 짠! 이렇게 총 8개의 밀리터리 자동차 미니카를 꺼내봤어. 우와. 우선 하나씩 볼까? 첫 번째 차. 지프 자동차. 우와. 봐봐. 엄청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거는 군용 지프라고 그러지? 군대에서 타는 지프야. 별이 있고 아미나 써있는 거 보니까 미군용이구나. 옆에 보니까 바퀴가 아주 큼직해. 게다가 바퀴가 울퉁불퉁해서 험한 산길이나 이런 데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에는 이렇게 운전석이 되어 있고 한번 타볼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아, 어떡해. 자, 그래서 탈 수는 없구나. 더 작아야지 할수 있겠어. 뒷좌석도 있고, 우와. 저 옆에는 이렇게 삽 같은 것도 달려있네. 우와. 자, 이렇게 뒤에는 뒤에 창문도 있고, 이건 예비용 타이어야. 예비용 타이어하고, 여기는 예비용 휘발유가, 휘발유 통이 있네. 자, 옆에는, 자, 손잡이가 있고, 위에를 보니까, 우와, 이거는 이렇게 약간 천 같은 거로 만든 그런 지붕인가 봐. 바닥은, 오, 이렇게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자, 한번 골라볼까? 우왕! 우왕! 우와, 엄청 잘 굴러가. 우와, 재밌는데? 좋아! 자,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군용 트럭이야. 우와. 자, 이 트럭은 군인들을 수송할 때 쓰는 트럭이거든? 역시 미군용이고, 우와, 이거는 유리 창문이 되어 있어. 아까는 유리 창문이 없었는데, 이건 유리 창문이 있네. 번쩍번쩍. 우와. 안에는, 아, 안에까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는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있고, 자, 문도 열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바퀴는 총 6개가 달려있어. 이쪽 3개, 이쪽에 3개. 그리고 여기 있는, 자, 이걸 벗기면은, 전 실제로 탈 수가 있어. 내가 한번 타볼게. 이렇게 해서, 이차, 이차. 짠! 봐봐. 나 또또도 탈수 있다고. 우와, 신난다. 트럭 타는 건 처음이야. 우와. 자, 그리고,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자, 뒤에는, 오, 이렇게 사람이 탈수 있게 공간이 있어. 자, 위에는, 오, 이렇게 약간 천 같이 돼 있는 거로 지붕을 해놨구나. 밑에는, 오, 자세한, 그런 모습은 없네. 자, 한번 굴려볼게. 나도 타봐야지. 자, 달려라. 예? 와, 엄청 잘 간다. 오. 와, 우와, 재밌다. 좋아. 자, 그 다음 차. 짜잔, 이번에는, 아까 군용 지프랑, 아, 군용 차, 군용 트럭이랑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야. 오. 뭐라고 영어로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별표는 없어졌네. 자,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우와. 녹색으로 된 것도 꽤 멋있는걸? 자, 달려보자. 역시 뚜껑 열어서 내가 탄 다음에. 이야! 우와! 아주 잘 굴러가. 특히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좋아.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험머 촬영이야. 험머라고 해서, 약간 지뢰 같은 거 있고, 그런 데서, 좀 위험한 지역에 다니는 지프 차량보다 더 납작한 차량인데, 엄청 덩치가 크고, 기름도 많이 먹는다고. 괴물이라는 별명도 있나 봐. 우와. 앞에 보니까, 오, 이런 자세한 문양도 있고, 헤드라이트는 은색으로 칠해졌어. 바퀴가 엄청 크네. 옆에 보니까, 우와, 이건 유리창도 다 표현되어 있는걸? 우와, 짱이다. 안에 운전석 같은 것도 해놨으면 좋았을걸. 안 보인다고 안 했나 봐. 뒤에는 조그만 차량이 있고, 창문이 있고, 여기 보니까, 4시라 써 있어. 자, 되게 납작한 차량인데, 미국 군대에서 많이 쓰는 차량이래.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해. 아이언맨 1편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차량이지. 자, 이번에는 탱크다! 우와, 탱크 멋있어. 우와. 자, 탱크라서 여기 이렇게 포탑 있고, 자, 이것도 움직일 수 있으면, 우와, 움직인다! 짱이다. 자, 그리고 옆에 모습은 우와, 납작하고 민첩하게 생긴 탱크 모양을 하고 있어. 별표가 있는 거 보니까 미국 탱크구나. 자, 뒤에 보니까 여기만 튀어나와 있네. 우와, 역시 미국 탱크란 게 나와 있고, 위를 보니까 엄청 자세하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자세한 것 같아. 우와, 짱이야. 그리고, 자, 여기가 아마 이렇게 여기를 열어서 여기서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걸 거야. 자,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밑에는 자세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은, 무한궤도라 그러지? 캐터필터? 자, 이게, 오! 고무! 이렇게 양쪽에 있는 바퀴랑 연동돼서, 양쪽에는 두 개씩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캐터필터, 고무야, 고무 재질이야. 띠용, 띠용. 이렇게 갈수 있다고. 우와. 한번 굴려볼까?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거는 빠르게 굴러가진 않아. 하지만, 캐터필터만의 느낌이 있다고.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건 밀어야 되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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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섭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탱크인데, 이번에는, M1A인가? 해서, 에이브람스 탱크인가? 그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 혹시 아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우와, 엄청나게 멋있게 생긴 탱크인데, 아까보다 색깔 훨씬 밝아. 오, 옆에 보니까 H6이라 써있네. 오. 뒤를 보니까, 배기구 같은 게 보여. 오. 엄청 자세한데? 자, 역시, 캐터필터가 있고, 캐터필터? 자, 위에는 엄청 자세한 표현이 되어 있어. 흰 거는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거로 해주면은 다시 펼 수 있어. 자, 밑에는 자세한 건 없지만, 역시 캐터필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자, 바퀴가 두 개씩 앞뒤로 있어가지고, 그 위로, 고무로 된 캐터필터가 이렇게 무한궤도가 막 돌아가. 자, 가보자. 있자.
역시 위에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우와. 360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구나. 오. 좋아. 퐁, 퐁, 퐁. 자, 그 다음에는 장갑차. 우와. 장갑차인데, 오. 그러니까 장갑차는 수송할 수 있게, 군인들을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장갑을 씌워서, 철판으로 장갑을 씌워서, 방어력도 꽤 높다고 해. 위에는 작은 포대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쓸수 있어. 여기 있는 이 포대는 구경이 엄청 넓은 거라서 더큰 포탄 쓰고, 이거는 저 작은 약간 작은 포탄을 쓰거나 아니면은 작은 약간 굵은 총알 이런 걸 쓰고 있어. 자,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움직이기 움직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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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움직이네. 혹시 아까도 움직였나? 안 움직이네. 자, 그리고 자, 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우와. 밑에는 엄청 자세하다. 바퀴가 총 6개야. 아주 잘 굴러간다고. 그리고 안에는, 자, 유리창은 없지만은, 안에는 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이 해놨어. 뚜껑이 열리면 참 좋겠는데. 자, 달려보자! 우와, 엄청 잘 달린다. 우와! 우와! 한번 쏴줘야지. 팡팡!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둔! 이거는, 군용 헌머인데? 헌머 차량인데, 거기에? 위에, 발칸포인가? 이게? 자, 발칸, 이렇게, 약간, 발칸포 같은 게, 붙어 있어. 우와, 모양은 아까 있는 헌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다른 거는 문양이 다르고, 또, 위에 모습이 다르네. 자, 앞에는 유리창도 있고, 꽤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 아미라도 있고,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뒤가 이렇게 내려가는 해치백 같은 타입이야. 우와, 여기 구동하는 그런 기계 설비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바퀴가 엄청 커. 한번 굴러보자. 와, 우와, 엄청 잘 간다. 와, 와, 와. 이것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아이고, 내 가발. 자, 이렇게 돌려서 팡팡팡팡 탕탕탕탕 탕탕 할수 있다고. 자, 이제 갖고 놀아보자. 여기는 중동의 어느 나라? 우리 미군은 이곳에 파병을 와서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뭐야?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저건 적국의 헌머 차량이다. 아니, 우리 미군의 헌머 차량을 언제 가져갔지? 으하하하하. 돈만 있으면 헌머 차량도 뭐든 살수 있다고? 아니, 뭐야? 나는 여기 총이 달려있지. 빵빵! 으아!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나는 최강의 헌머 차량이다. 오. 끼. 군인들 내려라. 헌머 차량 상에서 발사. 팡팡팡팡. 하하, 바보야, 이거 방탄유리야. 팡팡. 안 되겠군. 군인만 갖고 안 되겠어. 자, 전투 차량 나와다오. 나도 헌머다. 아니, 똑같은 헌머잖아. 이야, 힘자랑 해볼까? 빵! 오, 이럴 수가. 내가 밀리잖아. 하하하하. 한번더 해봐야 돼. 이야, 오! 좋아, 저 헌머 차량 내가 이겼어. 아니, 이럴 수가. 헌머가 지다니. 안 되겠군. 우리도 병력을 풀어야겠어. 총 쏴라! 빵빵빵빵빵! 아! 와! 나도 방탄유리지롱. 얍! 와! 안 되겠다! 전투 차량이 나와라! 나는 장갑차.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장갑차에서 힘도 좋지. 오, 밀린다! 그래도 난 헌머야! 장갑차 더 세. 안 되겠군. 프로스자 뽕. 왜? 역시 장갑차가 훨씬 세군. 호호호호. 어이 좀 덤벼봐. 덤벼봐.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저건 탱크잖아. 네가 우리 헌머 차량에다 포탄을 쐈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무리 장갑차라도 포탄을 못 당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탱크 나와야지. 탱크 나와라. 아니, 저기도 탱크가. 이야, 탱크들이다. 아니, 잘도 피하는군. 포탄 돌려서 일어나기. 너도 맞아봐라. 뻥. 우와. 승부가 안 나는 걸. 안 되겠다. 포탈이 다 떨어졌어. 박치기다. 박치기. 사실은 난 미군은 돈이 많아서 포탄 여러 개더 있었지롱. 야, 포. 와, 치사하게 성기다리. 우하하하. 역시 미군은 물량이 짱이라니까. 자, 우선은 박스를 볼까? 우와. 한 개씩 가까이서 볼게. 오. 이거는, 우리가 집차라고 하지? 자.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쓰는, 간부들이 이동할 때 쓰는 그런 자동차야. 앞면은 이렇게 투명해서 안을 볼수 있게 되어 있고, 안에는 커다란 집차가 들어있네? 자, 메탈이라 써 있고, 메탈이라서 다이캐스팅이라는 얘기야.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미르터리 시리즈. 우와. 자, 3살 이상부터 쓸수 있대. 자, 위를 보니까, 역시, 위에도 훤히 볼수 있게 되어 있네? 자, 옆에는 이렇게 밀리터리 시리즈라고 써 있고, 뒤에는 중요한 정보가 써 있어. 자, GS 액션 시티 밀리터리 미니카 파이종이라는 게 제목이고, 만든 곳은 중국. 제조사는 윙 와이 메탈 앤 플라스틱
매니팩토리래. 수입한 것은 홈플러스야. 만든 날짜는 2014년도 3월이네. 자, 이쪽은 검정색으로 밀리터리 시리즈라고 써있어. 자, 밑에는 뭐라고 써있는데 리얼토이라는 그런 브랜드인가봐. 나머지는 자, 다 똑같으니까 앞면만 보여줄게. 우와, 이거는 험머? 험머 차량, 험머. 그리고 이거는 수송하는 수송 트럭. 이거는 수송 트럭. 조금 더 연한 색깔. 이거는 험머 차량인데 위에 기관총 같은 게 달려 있어. 자, 이거는 장갑차야. 장갑차라서 안에 수송할 수 있는 구린들을 수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만 포신도 있어. 아, 이거는 탱크네. 우와, H6 탱크라고? 그게 어느 나라 탱크지? 잘 모르겠는걸. 자, 이거는 535, 230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탱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 미국 탱크 아닌가? 미국 M1 아닌가? 이거는 모르겠어. 레오파드 탱크인가? 모르겠어. 아는 사람 댓글 좀 달아줘. 어때요? 재밌었나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요. 자, 장점은 바로 뭐랄까, 가격이 싸요. 홈플러스에서 한 4천, 하나당 4천 얼마면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세일할 때는 더 싸다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몰드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생각보다 잘 나와 있고, 조형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울퉁불퉁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퀄리티가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고무로 된 캐터피터. 그리고 이 탱크 같은 경우는 진짜 묵직함이 결정체예요. 엄청 묵직해요. 우와, 거의 이 정도면은 참새나 햄스터 무게 한 마리 무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 뭐랄까, 이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데는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창문이 없다는 거, 그런 게 단점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밑에도 신경 써서 좋겠는데 이렇게 밑에를 신경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통짜로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매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구매 포인트는 이거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어느 매장에서나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이캐스팅 카가 생각보다 비싼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재밌는 밀리터리, 이런 밀리터리 시리즈는 하트 같은 거에서도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